늦은 오후. 태영아. 왔어. 왔어? 오늘도 얼마나 걸렸냐? 차 안 막혔어? 엄청 막혔어. 엄청 막혔어? 고생했다. 가방 좀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. 경북 보과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첫째 채영입니다. 애들하고 잘 지냈어? 응? 애들하고 잘 지냈어? 당연하지. 가기 전까지는 강아지 목욕은 조금 시켜줬지. 아, 저 그만 좀 해. 얼마나 왔는데 맨날. 얘도 힘들어. 좀 쉬게 좀 해, 오면은. 맨날 그냥 일만 시키라고 해. 근데 어떡하냐, 할 사람이 없는데. 미안해, 재영아. 좀 도와줘, 알았지? 알았지. 앞집만 갈아입고. 바로 앞집만 갈아입고. 큰딸은 반려동물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요. 집에 올 때마다 농장 일을 돕는다네요. 여보, 발톱 깎아. 저 깎아? 깎아, 그리고 저거. 여보! 닭뿌리도 잘라야 돼. 알았어. 아, 오늘 꼭 해, 제발 좀. 태영아, 우리 고양이 발톱 깎자. 미래 깎아야 되는데. 아빠가 미래 담요로 감쌀 테니까. 미래는 유기묘였는데요. 6년 전 길에서 울고 있는 새끼를 데려와 키웠습니다. 뒷발부터 해. 농장엔 버림받은 동물이 몇 있는데요. 동물과 교감하며 자란 큰딸은 동물 매개 심리 치료에 관심이 많습니다. 됐다, 알았어, 알았어. 아우, 잘했어. 아우, 잘했어. 알았어. 자, 그 다음에. 잘 먹읍시다. 부리가 길어져가지고 애가 밥을 잘 못 먹어. 동물마다 특성이 달라서 쉽게 외부 인력을 쓰지 못하는데 큰딸은 믿음직한 일손이죠. 고순아, 고순아. 어, 그렇지. 고순이, 옳지. 고순이. 정용 씨는 아직 배울 게 많은 딸의 좋은 선배이기도 합니다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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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모이 편하게 먹으라고 주기적으로 닭 부리를 잘라주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다루는 게 중요한데요. 그냥 짧게 잘라. 농가에서 엄청 짧게 자르잖아. 더 잘라. 예쁘게 자르려고 하는 거야. 이게 모양새 있게 이상하게 자르면 근데 얼마나 심혈을 기르고 있는 줄 알아? 됐어, 됐어. 옳지, 옳지, 옳지. 잘했어. 어, 알았어, 알았어, 잘했어. 자, 이제 들어가자, 고순이. 오, 고순이 깔끔해졌네요. 저기 핀셋 좀 갖고 와봐. 이번엔 파충류 간식 주기. 야, 네가 줘봐. 아, 싫어. 아빠가 줘. 손으로 줘봐. 어, 싫어, 나도. 아니, 아니, 아니. 어, 나갔다, 나갔다, 어디? 나갔다, 나갔다. 으이씨, 아, 아, 나 이제 너무 싫은데. 아, 진짜. 나도 밟아도 돼? 왜 밟아가지고 먹는 건데? 아이씨. 아이. 아, 됐다. 아, 박수 소리 같아. 자, 봐봐. 준다잉. 안 먹어? 이 앞에서 살짝 넣어보자. 총. 자, 먹어. 먹어. 아이씨. 징그러워.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안 움직여서 그런가? 어, 오다. 파충류에게 귀뚜라미는 완전 식품. 동물에게 맞게 특식도 달리하는데요. 아, 혓바닥이 까매서 더 징그러워. 그래서 얘 우리 귀염둥이다.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얘. 우리한테 1등 봉신이야, 1등 봉신. 파충류 좀 어겨주는 건 엄마 보고 시켜야 돼. 아, 엄마 시켜. 여기 집어넣어야겠다, 추워지니까. 오늘 아내는 먼저 집에 가고 다정하게 퇴근하는 정용 씨와 딸.
태영아. 응? 요새 학교 어때? 똑같지 뭐. 방학 때는 네가 올 수 있어. 진짜 올 수 있어. 우리 강아지들 좀 미용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. 야, 엄마 배운대 미용. 진짜 엄마 배운대? 아니 나 뭐지 자격증 땄을 때 썼던 책 버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남기라고 했어 자기 공부한다고. 야 엄마 없으면 큰일 나. 엄마가 몇 명의 역할을 하는 줄 알아? 집까지는 15분 거리.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입니다. 고생했네. 태영아 오늘 완전 고기 파티다. 밥 먹자 얘들아. 냄새 좋다. 그거 밑에 오늘 메뉴는 감자전과 매콤한 닭볶음탕인데요. 태영아 배고팠지? 학교 갔다 와가지고. 감자전 한번 먹어볼까? 잘 먹겠습니다. 그 밑에 걸 먹어봐야 돼. 그냥 맛있어. 오,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빵이야? 담백해. 진짜 담백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맛있잖아. 둘이만 좋아해. 태영이랑 나랑 감자전 그래? 감자전 둘이만 좋아해. 말도 안 좋아해? 어렸을 때. 아이고 맛있어. 저녁 식사 후. 반려동물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아내를 위해 뭉친 가족들. 아니야. 저거 혈관을 직접 잘라 그 한 번 잘라가지고 피를 봐야지. 혈관이 좀 짧아지거든. 그럼 위험한 게 아니고? 싫어해. 근데 엄청 싫어요 아파가. 그 아프지. 근데 이게 혈관이 점점 길어져 혈관이. 너무 길어지면 한 번 잘라주던데. 아 비싼 거야? 아무튼 동물에겐 늘 진심인 가족입니다.